네. 근데 오늘 훌리 그 끝나고 여행 가신다 그래서 네. 동남아 간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물에도 조금 지워지지 않게 베이스랑 섀도우 정도? 사실 네. 근데 수영장 가고 하면은 메이크업 풀로 많이 하진 않잖아요. 저는 원래 생으로 가요. 저 해외 가서 화장하다 이제 한 번도 없어요. 어, 이것도 안 해, 베이스도? 그러면 안 돼. 이게 올라와요, 이게. 점점. 이게. 선크림 바릅니다. 아, 선크림은 바르면 되지. 파데를 알려줘서. 전 파데, 그래도. 그러니까 파데가 어느 정도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잘 안 지워지는 거.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살짝 해가지고. 어렵진 않거든요? 배워봐야겠다. 그 되게 간단한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무너져요. 그래서 안 이쁘다 하면 어째? 아니 그 홀리가 한 것보다 안 이쁘다 하긴 할 텐데 근데 뭐 예쁠 거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원장님. 또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바로 하실래요? 아니면 이따가 딱 할까? 바로 그냥 상관없어.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픽서 좋아하죠. 지금의 픽서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 베이스 하기 전에 뿌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뭐 뿌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가끔 보면 뭉쳐 있거나 그렇게 있잖아요. 그때 일부러 약간 픽서 이렇게 뿌려요. 축축하게. 얘로 오히려 이런 데 막 모공 같은 데 껴있으면 눌러주면서 표현해주는데 엄청 시원하죠? 근데 이거가 이게 픽서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되게 쫀쫀해지거든요?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약간 에센스처럼 먹게 바른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먹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 때문에 뭉치거나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아니, 여기 픽서 진짜 좋은데요. 향이 좀 그렇죠. 침냄새 나잖아요. 아 진짜? 발효 성분이 이런 냄새 난대요. 어.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이번엔 좀 더 많이 뿌려. 되게 좋지. 눈 두덩이 있죠. 눈 두덩이 특히 쌍꺼풀 같은데 이렇게 끼시는 분들 있죠. 프라이머 써도 괜찮은데 이런 데도 써주게 되면 덜 껴요. 정말로 발펴발라지고. 뿌리듯이 말고 골고루 펴야 되니까 지금 스펀지에다가 뿌려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지금 보이지만 촉촉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누구나 알 거예요. 저부예요. 그 에스티 로저 저부예요 제품인데 이거 굉장히 오래가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섞어요 저는. 또 안 예뻐. 이게 1키드로는 약간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버티질 못해요. 섞인 거를 발라주게 되면은 진짜 안 번지는데 아까 쓰던 그 스펀지 그대로 들고 또 브러쉬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저 브러쉬 좋아하죠? 브러쉬 많이 쓰세요? 파데는 안 써요. 귀찮아서. 쿠션만 써요? 그럼 아주 집에서는 쿠션만 쓰는데 아니다. 여름엔 아니다. 아 모르겠어. 기분 따라인가 봐. 쿠션 쓰다가 나 또 스펀지를 이렇게 해봤다가. 근데 원장님은 진짜 느낌이 안 나. 한입이요. 이렇게 가볍게. 원장님한테 예약하려면 힘들어요. 아 많이 비싸요. 시간은 많으신데. 어. 네. 뭐 남의 집 살림 다 부시고 가네. 예약 시간은 많으신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샵에 선생님들이 많은데 직급별로 금액이 달라요. 그럼요. 내가 금액이 내려오면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밥줄에 문제를 내가 주는 거라서 그거 좀 지켜줘야지 가능한 거라. 왜? 싸게 해주시나요? 이게 되나 그냥? 그럼 그냥 해주지 무슨. 나의 연예인.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홀리 하는 것처럼 반쪽만 딱 했을 때 이렇게 안은 이게 좀 쫀쫀한 느낌이지 절대 건조하거나 땡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그 느낌에서 겉에
딱 이렇게 약간 수분 라텍스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보송함까지 같이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수정 촬영 같은 거 해봤을 때도 그리고 물 좀 뿌려도 그렇게 그러지 않았었어. 아 이렇게 물 못 찾아. 뭐들이요? 이거들이요? 네. 이거 아무리 하면 더 짜야 된다니까. 아. 이거 김옥빈 선생님이 하셨으면 이거 이만큼 아니 얘가 먹어서 그래 얘가 싹 썼잖아요. 실은 요만큼 남았어요 지금 동쪽은. 너무 신명 원장님 한 번에 많이 짜셨어야죠. 폴리시처럼 그런 팩트 같은 거 많이 쓰게 되면은 만약에 뭐 회에 가서 너무 귀찮다 난 귀찮다 그럼 거기다 뿌려 쓰세요. 생각을 못했지? 아니면은 이렇게 눈 같은 데 좀 애매하긴 하잖아 그 파운데이션 그거니까 손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여기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살짝 발 여기 눈 펴발라야 돼 확실하게 정확하게 눈은 펴발라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거 눈썹도 좀 잘 펴발라주면 좋고 오래 가려면 끝! 손으로 펴발라면 돼 여기서 베이스는 끝! 더 안 해도 돼요 뭐, 뭘 더 하겠어 그냥 딱 피부톤에 맞게 또 골라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머리 색깔이 지금 이 상태니까 뭘로 발라줘야 되나? 드디어 내 눈썹에 맞는 컬러를 찾았어. 얘랑 좀 섞어서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11번 말린 살구 꽃잎 컬러와 레모네이드 색깔이라는데? 레모네이드 크레이지 아이섀도우 팔레트. 맞아. 어, 좋네. 딱인데, 이거? 이게 똑같은 컬러는 안 되거든. 그러면 웃기잖아요. 없어 보여. 모나리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살짝 톤이 비슷하게. 오, 나 촌스럽지 않은 노란 같은 거. 섞어서. 브러쉬도 뭐예요? 브러쉬도 어? 이거 아까 그 브랜드 없는 거잖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나? 선생님들, 댓글에 요 브랜드 좀 찾아주세요. 저희 피디님이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편두통을 앓고 계신데요. 저거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 브랜드거든요. 이거 분명 찾아주실 거예요. 이 브랜드입니다. 아니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제품 회사에서 테스트 해보라고 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 피카소에서 테스트 해보라고 준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없어. 가볍게 튀지 않게 가볍게 좀 그려놓고 모양은 안 잡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눈썹 모양 그대로 자연스럽게니까 뭐 헤어 컬러에 맞게 이 정도만 해주고 그다음 아이섀도우를 내가 오늘 해주고 싶어서 나 며칠 전에 내 눈에 해봤거든요. 네. 예뻐서 이거 네. 아, 홀리한테 해줘야겠다 이러고 내가 그 컬러인데 좀 사랑스럽게 샤방샤방 해도 돼요? 네 그럼요. 홍신냠냠 컬러입니다. 홍신냠냠 컬러랑 꽃갈피 일기장. 신기해. 이거 이름 지는 사람들만 뽑는다잖아요. 나 꽃갈피 일기장을 눈 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펴발라 줄게요. 딸기 우유 핑크 내가 지은 건데 감전 입술! 어, 맞아. 내 입인가요? 그거 그때 맥 줬어요. 맥이죠? 맥 스노우 줬던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예쁘죠? 이거 하나 발라도 되게 예뻐요.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은은한 컬러거든요. 데일리로도 되게 좋아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추천하고 이거 싶은데 이거 하나 발라도 사는 건데 이렇게 또 은은하게 이거 홍시냠냠 컬러로 펄을 위에다가 사방하게 싹 얹어주고 이렇게 샤방하게 발라주고
이제 옴시 냠냠? 약간의 조금 로즈 핑크 색깔이 나면서 골드 펄이 좀 있어요. 골드. 맞아. 그리고 이를 떠보시고 언더도 그냥 같은 컬러로 그냥 쭉 해서 그 투톤인데 밑에는 밀기장 컬러, 위에는 냠냠 컬러 이렇게 발라줘서 끝! 그냥 이렇게만 가볍게 해주고 아이라인을 그리는데 아이라인을 오늘 처음으로 내추럴하게 해볼까요? 괜찮겠어요?